여기는 밭이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우리 숲에서 생산된 목재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을까요? 다소 충격적인 통계, 우리 산에서 나온 목재의 대부분이 펄프나 보드, 바이오매스 등으로, 그러니까 분쇄돼 짧은 수명으로 쓰이는 거죠. 건축재나 가구 등 오래 사용하는 재재목은 10%에 불과합니다. 그나마도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30년 된 나무에 2월에서 이 정도밖에 되잖아요. 그럼 동그란 나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둥근 부분을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켜온 부분 요밖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요밖에 되질 않아. 나머지는 다 쭉정이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독일에선 100년, 200년 된 이런 참나무 한 그루는 벤츠 한 대 값이라 그래요. 100년, 200년 자랐으니까 참나무가 요렇게밖에 아직 안 돼 있으니까 펄프, 합판 공장, 그 다음에 펠렛 공장으로 가는 거예요. 숲을 지키고 있어야 할 소중한 나무들이 하찮은 용도의 나무들을 사용하고 있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제보를 받고 급히 현장에 나갔다고 합니다. 벌채 현장보다 놀라운 건 목재의 행선지. 원목이 가득 쌓인 곳은 펠릿 공장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설명하면 나무 뗄감입니다. 목재 펠릿이라는 그 작은 원통형 모양의 연료로 가공을 해서 이거를 발전소에서 태우게 됩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석탄과 함께 섞어서 태워지거나 아니면 바이오매스 전용 발전소에서 바이오매스 전소라는 이름으로 태워져서 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원래 산림 미이용 바이오매스의 취지는 산림의 나뭇가지, 뿌리, 낙엽 등 목재로 사용할 수 없는 부산물이나 쓰고 남은 목재를 재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취지와 현실이 다르다는 게 문제입니다. 최병성 소장과 함께 찾은 국내 펠릿 공장. 그 앞에서 트럭이 나무를 싣고 들어가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벌목한 현장에서 나무를 가지고 와서 펠릿을 만들어 화력발전소에서 납품하는 곳입니다. 보시면 저 뒤에 나무들이 많이 쌓여있죠? 전국에서 몰려들어요. 연간 30만 톤의 펠릿을 만드는 규모니까 또 30만 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원료목을 수급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원목을 15% 이상 사용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원목을 사용하지 않고 미이용 산림자원, 쓸만한 나무 빼내고 나면 남는 것들, 그걸 끄집어내서 그걸 부숴가지고 연료로 사용을 85%를 해야 되는데 바이오매스 연료를 생산하는 생산업체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장수명으로 쓰여야 할 나무가 전기를 만들기 위해 태워져 일회용으로 쓰인다면 분명 문제겠죠. 그런데 바이오매스는 오히려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고 국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은 자신들이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발전량만큼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라고 하는 REC라고 하는 그 크레딧을 발급받아요. 이 크레딧을 이제 REC 시장에다가 팔게 되면은 재생에너지로 인한 수익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바이오매스에 대한 REC도 당연히 발급이 되고 태양광하고 풍력보다 더 높은 경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REC 가중치를 발급받고 있거든요. 신재생에너지 발전 1메가와트 시당 REC 한 개를 지급하는 식인데 발전원이나 설치 방식 등에 따라 가중치가 다릅니다. 같은 1메가와트시를 생산해도 가중치에 따라 수익 차이가 큰데 바이오매스 REC 가중치는 다른 신재생에너지에 비해서도 높은 편입니다. 그만큼 국가적으로도 장려되고 있다는 의미죠. 확실히 돈이 되니 원목이 몰리는 건 당연지사. 실제로 최근 바이오매스에 투입되는 원목의 양이 급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경단체 측에선 우리나라 산림 소유 구조로 인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산의 67%는 사유림, 즉 주인이 있는 산인데요. 산주 220만 명 가운데 67%가 1헥타르 미만의 땅을 갖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산림 경영이 이뤄지기 어려운 규모입니다. 물려받은 땅,
그리고 산림 면적이 그냥 1헥타르, 2헥타르의 소규모로 다 산지예요. 수익은 없는데 왜 1년마다 또 재산세는 또 내야 되잖아요. 벌 목상들이 접촉해와요. 나무 살면요, 1헥타르에 100만 원 줄게요. 그동안 산에 토해서 생기는 게 아무것도 없고 세금만 냈는데 그냥 그 용돈이 생기잖아. 그러면 모르니까 그냥 동의를 해주는 거예요. 더 키우면 제재목으로 갈 수 있는 나무들을 빨리 잘라서 판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산주 입장에서는 당장 몇 푼 원목가를 받아서 좋을 수 있죠. 그런데 미래의 가치로 보면 산주가 손해보는 장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목상, 소목상들이 전국으로 퍼져가지고 그 이제 바이오매스 원료 수집을 위해서 전국을 누비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바이오매스가 신재생에너지의 탈을 쓴 악당이라고 지적합니다. 세계 과학자들도 성명서를 대한민국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이미 너무나도 명확한 바이오매스와 같은 최악의 나무 이용 방법은 빠르게 퇴출을 하고 정말로 나무를 심고 가꾸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무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 왔습니다. 오래된 도시답게 낮은 건물이 많은 가운데 우뚝 솟은 건물 호호빈이 눈에 들어옵니다. 놀랍게도 목조 건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목조 건물 중 하나죠. 어떻게 나무로 이런 고층 건물을 만든 걸까요? 호호빈을 설계한 건축가 스턴 씨는 새로운 건축 재료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했다고 합니다. 호호빈은 그 결과였죠. Hohobin ist ein Holzhybridbau. Das heißt, der Kern ist aus Stahlbetonkern, das ist vor Ort gemacht worden. Und daran angedockt gibt es eine Holzhybridstruktur, also eine Struktur aus tragenden Holzsäulen. Man sieht hier das Modell ein bisschen. Die Holzelemente sind österreichische Fichtenelemente. Die Deckenelemente bestehen aus CLT, Cross-Laminated Timber. Und die Stützenelemente ebenfalls aus Brettschichtholz, was eine Querverleimung von Hölzern darstellt. Wir wollten jedes Material so einsetzen, dass es das Beste seiner Materialeigenschaften ausspielen kann. Also Beton und Holz in einer optimalen Form, damit die Materialien optimal genutzt werden können. 목재를 여러 겹 겹치고 압축하면 강철이나 콘크리트보다 훨씬 가벼우면서도 더 큰 하중을 견딘답니다. 목재만을 고집한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콘크리트나 강철도 사용했지만 그 정도로도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Für das Hohoin haben wir insgesamt rund 4000 Kubikmeter Holz verwendet und das gibt eine CO2-Äquivalenzersparnis von rund 3000 Tonnen. Das klingt jetzt nicht besonders viel, das ist aber in etwa jene Menge CO2, die man braucht oder verursacht, wenn man 40 Kilometer am Tag mit dem PKW fährt und das für 1100 Jahre. Und gleichzeitig haben wir aber auch eine Primärenergieersparnis, die man braucht, wenn man Beton und Stahl herstellt. Das sind 300.000 Megawatt und das ist in etwa jene Menge Energie, die man braucht, um 32 Wohnungen für 1300 Jahre zu beheizen. 철, 시멘트, 콘크리트 같은 재료는 가공 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합니다. 세계 탄소 배출량의 38%가 건축물에서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반면 목재 건축은 오히려 탄소를 수십, 수백 년간 저장하죠. In Freiburg gibt es eine Kathedrale, die ist 800 Jahre alt. Das Dach besteht aus solchen Balken aus Tannen. Diese Tannenbäume waren damals schon 200 Jahre alt, als sie gebaut wurden. Dieses Holzes, da ist CO2 seit 1000 Jahren gespeichert. Und das ist für uns ein Vorbild, dass wir sagen, wir müssen hochwertig bauen, dass die Gebäude lang bestehen und können so zum einerseits den Energiebedarf senken
und andererseits CO2 fixieren. 목재를 쓰되 최대한 길게 장수명으로 쓰는 것이 핵심. 많은 나라에서 탄소 중립을 위해 목조 건축을 권장하는 이유입니다. 이번에는 오스트리아 남부로 넘어와 높은 언덕 위에 사는 안드레아 씨를 만났습니다. 전원주택의 고층은 단연 난방일 텐데요. 안드레아 씨는 우리를 집의 지하실로 안내했습니다. Ja, wir haben ein sehr großes Haus und da haben wir jetzt eine Pelletsheizung. Sie heizt unser ganzes Haus. Das sind über 260 Quadratmeter. Sie ist sehr leise. Wir haben nebenan gleich den Bunker, wo wir die Pellets lagern können für zwei Jahre. Da haben gute 10 Tonnen Platz. 1년에 한 번씩 모인재를 버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오스트리아에선 보편적인 난방 방식이랍니다. Wir haben sehr viel Wald in Österreich und wir müssen das Holz herausarbeiten. Wir haben die Pelletsproduktion, sehr viele Pellets in Österreich und die Menschen heizen gerne mit dem eigenen Rohstoff und es werden auch Arbeitsplätze geschaffen und es gibt auch vom Staat sehr viele Förderungen. Aber es gibt ein Verbot, dass man keine neuen Ölheizungen mehr einbauen darf. Ich glaube, in ein, zwei Jahren ist das ein Verbot. Und die Pelletsheizungen werden sehr gefördert. 국가적으로 바이오매스 사용을 권장하는 오스트리아. 우리나라와의 차이는 전기 발전이 아니라 난방용으로 쓴다는 겁니다. In Österreich wird etwa 20% unseres gesamten Energiebedarfs durch Bioenergie bereitgestellt, hauptsächlich durch Holz, Holzbrennstoffe, Reststoffe der Holzproduktion. Im Bereich der Wärmeversorgung für Haushalte ist dieser Anteil noch höher, der liegt bei ungefähr 30%. Das heißt, 30% der gesamten Wärme, die Haushalte brauchen im Winter, wird durch Bioenergie bereitgestellt. In Österreich wird Bioenergie vorwiegend für die Produktion von Wärme genutzt. Wir tun das einerseits in sehr effizienten privaten Heizungen für Haushalte, oder in sehr effizienten Fernwärmenetzen. 나무를 태워서 전기 발전용으로 쓴다면 나무가 가진 전체 에너지 중에 25%만이 전기로 만들어집니다. 네 그루 중 한 그루의 에너지만 전기로 갖고 세 그루의 에너지는 버리는 셈이죠. 하지만 만약 나무를 난방 보일러 같은 열 에너지로 쓴다면 나무가 가진 에너지 대부분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무라는 한정된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산더미처럼 쌓인 나무칩. 목재로 쓸 수 없는 부산물을 파쇄해 만든 조각입니다. 때가 되면 자동으로 움직여 나무를 밀어넣습니다. 언뜻 평범한 공장처럼 보이는데 이 도시의 난방을 책임지는 곳이라는군요. 시설 안으로 들어가니 후끈후끈한 열기가 전해옵니다. 나무칩을 태워 물을 끓인 후 지하 수로를 통해 시내와 각 가정에 전달하는 방식이랍니다. 이런 시설이 전국에 2,500여 개. 지역에서 나오는 목재 부산물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오매스 사용량이 많은 오스트리아. 그렇다면 궁금해집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논란은 없는 걸까요? 혹시 바이오매스의 원목이 사용되지 않는지 묻자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의아한 얼굴을 합니다. Aber es sollte kein gesunder Baum für Pellets verwendet werden. Es wird aber auch kein Baum, der heute der Kubikmeter 150 Euro kostet, in Pellets umgewandelt. Sondern es werden ja nur die Sägespäne, die Rinden, die Abfallstücke, daraus werden Pellets gemacht. Von einem gesunden Baum ist es auch nicht wirtschaftlich und nicht sinnvoll, in Pellets zu wandeln. 원목값이 비싸니 바이오매스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장 가격이 나무의 용도를 구분지은 겁니다. 비싼 원목은 오래 쓰는 가구나 건축재로 만들고
남은 잔가지나 껍질 같은 부산물은 열레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이죠. 이런 유럽에서도 산림 바이오매스의 사용이 혹시라도 산림 벌채를 증가시키지 않는가에 대한 과학적 토론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무는 무한한 자원이 아니라 생태계의 큰 축이며 한 번 베어내면 최대한 오래 아껴 써야 하는 소중한 자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명의 발전이 빚어낸 기후위기라는 재앙 앞에서 베느냐 마느냐로 시작한 우드 딜레마는 그렇게 인간과 자연, 보존과 이용 사이 균형의 문제에 닿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끊임없는 대화로서 이 균형의 지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이죠. In all this question where you have two very polarized positions, I mean, one is okay, we should keep the forest without touching them, and the other one, we should cut the forest to produce wood. The truth is in the middle way. I mean, it's not and for a Buddhist country, that should be something understandable. 적정 기준을 정한다는 게 사실 이제 쉽지가 않은데요. 생태적으로도 크게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또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일까 그런 것을 이제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I think we need a good communication from the private forest owners to the universities to the governments. It really requires the integration of entire society. It's not about scientists finding solutions, but we need to listen to each other and communicate. I think that's the key for me. 치열한 논쟁과 토론도 우리 산림과 우리 자신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겠죠. 우드 딜레마. 그 속에서 우리만의 해답을 찾기 위해 무엇보다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